여기는 대학로 마로니 응원입니다. 자, 2012년부터 펼쳐진 이 마르쉐 장터. 오늘 추석을 앞두고 엄청난 인파가 이 마로니 응원 마르쉐 장터를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은 바로 추석 명절이라서 그런지 추석장을 보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마르쉐 터줏대감 되시는 우리 풍신난 도시농부 기우도농 선생님도 이렇게 나오셔서 오늘은 염주를 파시는 것 같은데 염주도 있고 근데 오늘은 청요장은 안 보여요. 그리고 바지, 고추, 노가, 아, 또 호박까지, 또 표주밭까지 나왔습니다. 역시 이 풍신난 도시농부에 이 바가지를 포함한 염주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한 아이템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옆에는 우리 씨앗농부가 이건 상당히 나름대로 좀 요즘 현대적 감각이 있는 걸 가져왔어요. 이거는 허브식초라고 하는데 자, 이 허브식초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예. 발효현미식초는 생협에서 나오는 발효현미식초에다가요. 예. 허브들은 제가 그 키운 아이들. 아, 직접 우리 씨앗농부님이 키운 거예요? 예, 예.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반응이 되게 좋아요. 허브향이 예. 식초에 녹아들어서요. 음용하셔도 되고 요리용으로 쓰셔도 되는데 요번에 추석 때 선물하신다고 많이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건 페스토 같은데? 페스토 바질 많이 드시는데. 아, 바질 페스토? 이거는 깻잎 페스토. 아, 깻잎. 아니, 깻잎도 됩니까? 페스토는 향이 나는 채소들은 다 하셔도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서 봄부터 하면 뭐 냉이, 아. 미나리, 예. 그리고 깻잎도 좋아서 많이들 찾으셨는데 우리 씨앗농부님은 직접 농사하는 데가 그 나름대로 모임이 있죠? 그 아, 저희는 초록손가락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 농부학교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네, 저희 초록손가락에서 예. 그 어린이 농부학교를 매년 운영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지 예, 지금 갖고 나오신 이런 것들이 이건 가공식품인데 네. 나름대로 상당히 좀 모던한 감각이 느껴져요. 아, 이 라벨 하면서 우리 예, 농부시장 같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라벨을 전에는 이렇게 붙였는데 그럼 재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 재활용? 네, 병을 다시 쓸 수 있는데 그게 라벨을 다 또 껴야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묶으니까 훨씬 재활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묶어봤습니다. 아, 이쪽에 있는 건 뭐예요? 여기. 아, 이게 레몬그라스인데요. 레몬그라스요? 예. 이게 이제는 저희가 온도가 높아져가지고요. 예. 노지에서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요거 잘라서 차로 드시고요. 이것도 허브식물이에요? 그쵸. 이게 아하. 그 알코올에 담가서 모기 퇴치제 같은 걸로도 쓰시거든요. 이게 여기 향이 레몬향이 나요. 아. 그래, 이거는 원래 외래종인데 하우스에서 키우던 거를 노지에서도 키운다는 얘기죠? 네, 노지에서도 이렇게 잘 자라요. 이걸 알아보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 이거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아로마 하시는 분들도 찾으시고요. 예. 요리하시는 분들도 찾으셔요. 아, 그렇군요. 재밌습니다. 이 새로운 이게 허브인데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네, 다음 달에 뿌리. 네, 이거 이름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레몬그라스. 레몬그라스. 아, 레몬그라스라고 합니다. 레몬그라스. 이렇게 현장에서 냄새도 좀 맡아보시고 계시고. 자, 지우 선생님, 오늘 성적은 어떻습니까? 뭐, 추석이 앞두고 생각보다 조금 난듯? 뭐, 하여튼, 저는 항상 생각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게 좀 난듯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오늘 엄청난 인파가 찾아왔어요. 예, 예, 예. 저도 5월달인가 나오고 지금 추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냥 못 나왔다 나왔는데 예사 사람 많네요, 진짜로.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자, 예, 마로니 공원을 오니까 내일 모레 추석이라는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후가 되면서 이 마로니 공원에는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어떻게, 어때요? 이게 뭐 내일 모레 명절이라. 선물용으로 좀 많이 나가네요? 네, 여기요. 선물 세트. 아, 선물용. 둥근 마. 아, 산들녘의 둥근 마. 네. 뭐,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는, 네. 화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으나요? 네, 맞아요. 어허. 가장 인기가 많아요, 지금. 가장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물에다가 알을 그냥 먹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먹는 거고 뭐 요리나 음식으로 해 먹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뚜껑에 덜어서 물에다가 예. 그냥 꿀꺽 삼키시기만 하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뭐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네. 올해 아버님 농사는 어떠셨어요? 네. 항상 인정하세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예. 네. 그다음 새로운 것들을 좀 재배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코끼리 마늘이나 뭐 이런 거. 코끼리 마늘도 하세요? 네. 어허. 그래서 채소 시장에는 계속 가지고 나가요 지금. 아 그렇군요. 네. 여기 보니까 아로니아 한 끼 식사라고 있는데 이건 또 뭔가요? 아 이거는 선식처럼 타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식? 네. 아 이거는 우유에 타서 먹는 겁니까? 맞아요. 우유요. 아하. 네. 그렇군요. 새로운 것도 나왔고. 아, 참, 이 산들역은 아버님이 농사를 지시고, 우리 따님이 와서 셀러를 하시고, 아,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잘 유지가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산들역을 만나봤습니다. 우리 또 우부농장이 나왔는데, 우부농장 배대는 조촐합니다. 그냥 마늘하고 고추하고, 아, 그리고 막걸리가 있어요, 막걸리. 근데 배대가 이렇게 단출하네. 부추 꽃다발이 있고. 자, 우부선생님. 어떻게 토종벽 피해는 없나요? 며칠 전 태풍에 이번에는 바람만 불어서 그런지 예. 쓰러진 게 별로 없네요. 아 그래요? 어허 올해가 그 토종문이 2년째 농사죠? 그 자리에서 그렇죠. 예. 거기에서 3년 저죠? 하나는 3년. 그러면 나름대로 비료기도 빠졌고 그래서 좀 토종이 제대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어때요 오늘 나오시니까? 이렇게 나오면 기분 좋아요. 아,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하니까. 근데 여기 오니까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겠어요. 엄청난 인파들이 몰려왔는데 실속은 있는 겁니까? 네, 막걸리 가져왔는데 벌써 다 팔렸고. 오호. 단촐한 게 아니라 많았었는데 다 팔린 거예요. 아, 다 이미 팔린 네. 거군요. 대목 시즌이어서 그런지. 네. 아, 역시 대목장입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우부농장이 조촐한 거 했더니 이미 많이 다 팔려서 남은 게 이거라고 합니다. 아, 여기 막걸리는 다 팔렸다는데 이거 한 병이 남았는데. 아, 이게 토종 쌀로 빚은 막걸리입니까? 네. 네, 어떤 쌀로 빚은 거예요? 아, 토종 쌀을 도정하고 나면 돌이 고르는 자리가 있어요. 예. 석발이라고 해서 그 예. 부분에서 빠져나오는 쌀들이 꽤 많거든요. 아. 거기 있는 쌀은 이제 알들이 굵어요. 돌이 섞여 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예, 하면 쌀 그 뭐야 막걸리 맛이 좋아요. 쌀이 다양하게 혼합되어 있기도 하고. 아, 결국은 토종 쌀 혼합주네요. 네, 그렇죠. 혼합주. 네. 자 이렇습니다. 우보농장은 뭐 이미 거의 다 가져 나온 농산물들이 팔려서 이렇게 단출해 보입니다만은 오전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렸다는 그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여기는 괴산에서 오셨어요. 네, 볶음 참깨를 가지고 왔는데 이 이름이 재밌습니다. 깨가 쏟아지는 마을이라고 했나요? 네네. 깨가 쏟아지는 마을. 올해는 깨 농사 어떠셨어요? 아 예. 저는 여기 주인이 잠깐 어디 가셨군요. 네, 네. 네. 아까 계셨는데 네. 변함없이 이렇게 들깨 기름을 포함해서 볶음 참깨까지 여기도 매대가 이렇게 많이 빈 거 보니까 네, 참기름은 다 팔았어요. 참기름 다 팔렸어요? 들깨는 네, 세 개 요것만 남은 거예요. 성과가 좋습니다. 역시 명절입니다. 예, 명절 분위기가 훨씬 느껴집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아 여기도 뭐 만만치 않죠? 예. 뭐지? 이. 많으네요, 국가가. 여기는 고추장 된장인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농사 잘 되셨어요, 올해는? 네, 잘 됐어요. 잘 됐습니까? 태풍 피해는 없으시고? 네, 없어요. 오늘은 내일 모레가 명절이라 주로 어떤 걸 많이 찾으시나요? 아무래도 더덕. 햇더덕 까서 무쳐온 게 제일 많이 나갔고요. 이미 다 나갔나 보죠? 네네. 더덕 무친 거? 네. 아, 맛도 볼 수가 없네. 청국장도 많이 나갔고. 아. 장아찌도, 가지 장아찌도 여기 많아요. 뭐, 오늘은 그러면 명절 대목 톡톡이 하신 셈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새암농장이 변함없이 목이버섯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목이버섯 부침개를 안 하시네요. 네, 오늘 혼자 나왔어요. 아, 부인께서 안 나오셨군요. 아, 그래서. 아. 이거는 식사 대용이에요. 그냥 사장님 꿈에서 네, 드시거나 지금쯤 딱딱할 수 있는데
물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금방 또 쫄깃해져요. 특징이 배부른 거. 아니 그럼 이거는 목이버섯 식사 대용이라는 건 이게 뭡니까 이거? 뮤즐리, 그래놀라 뭐 이런 쪽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새롭게 가공한 겁니까? 네. 아하. 뭐? 설탕은 아, 여기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있는데 설탕은 좀 들어가요. 아, 역시 반응이 좋습니다. 예, 네, 이 목이버섯 비타민 D 함량이 가장 높다는 목이버섯. 자, 그 곁에도 또 우리 익숙한 분이 나오셨네요. 아,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이게 얼마만입니까? 아, 참 대단합니다. 오늘도 반응도 뜨겁네요. 네. 명절 분위기가 훨씬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명절 분위기는 안 느껴지고요. 태풍 후유증이 조금 큽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농사의 태풍 피해를 보셨습니까? 피해 봤죠. 아 하우스? 네. 어, 얼마나 보셨어요? 좀 많이 봤습니다. 좀 많이 봤다? 네, 네. 아하 그러네. 근데 오늘 가져나온 이 상품들은 어때요? 좀 팔립니까? 와송은 그래도 아직 그 생산분들이 많아서 네. 예, 설명을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아하. 설명을 하나에서 여기까지 똑같이 해드려야 돼요. 아, 와송. 네, 와송. 자, 저희가 언젠가는 와송 논산 농장을 한번 찾아가는 특집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송, 생와송이 있고요. 또 와송 분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송 발효액이 있는데 이 발효액은 뭔가요? 저 생화종으로 예. 발효를 만든 걸 발효시켜서 만든 발효액. 아하. 네, 그럼 이거는 와송이 갖고 있는 영양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삼투합작용해서 영양분소를 그렇게 빼는 거죠. 아하. 네. 그러면 어디에 특별히 좋습니까? 와송은 이제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항암에 좋다고. 항암효과? 예, 항암에 좋다고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염증을 잘 다스려요. 아, 염증? 네. 항염? 항염. 아, 좋네요. 예, 독소 배출에 탁월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논산에 있는 이 와송 농장을 꼭 한번 방문해서 와송에 대한 특집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시간이 되면서 또 점점 많은 인파들이 이 마로니에 공원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참, 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리는 마르쉐 장터, 도시용 장터. 아, 2012년에 문을 열고 온 7년을 달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점점 많은 고객들이 생겼고요. 아, 그리고 매번 장터가 열릴 때마다 축제가 벌어지는 셈입니다. 자, 한편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커피를 가지고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줄을 서서 커피를 먹으려고 지금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은행나무 아래는 즉석에서 조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좌판도 펼쳐졌고요. 참 이 가을날 엊그저께 태풍이 지나갔지만 그 한적한 여유로움 속에서 명절을 맞는 분주한 느낌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